안녕하세요, 밀리입니다. 오늘은 리얼 직장인이 퀵하게 할 수 있는 내추럴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.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? 먼저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주고 시작할게요. 레클 펩타이드 크림 스킨 토너를 사용해 피부결을 정리해주면서 수분을 채워줄게요. 이 제품은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저처럼 민감성인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 제품입니다. 콧물 제형의 스킨으로 피부에 여러 번 발라주면 따로 에센스 필요 없이 촉촉한 피부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. 레클 프레스티지 펩타이드 크림은 겉보속촉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독특한 제형으로 4계절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나왔어요. 약간 쫀쫀한 젤라또 같은 제형으로 피부에 착 달라붙는 느낌의 크림이었어요. 이제 기초를 발라줬으면 선크림을 발라줄게요. 파운데이션을 바르더라도 선크림은 필수인 거 모두 아시죠? 얼마 전 상반기 어워드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피부에 가볍고 핏하게 밀착되는 선크림으로 요즘같이 습하고 더운 날씨에 답답하지 않게 선크림을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.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컨실러로만 잡티는 어느 정도 가리면서 가벼운 피부 화장을 해주려고 해요. 이것도 얼마 전 상반기 어워드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가성비 갑 컨실러입니다. 잡티 커버도 잘 되고 가격도 착한 제품이에요. 이렇게 컨실러만 사용해주면 마스크에도 잘 묻어나지 않으면서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피부를 연출할 수 있어요.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게요. 눈썹모가 많지 않은 뒤쪽부터 손목에 힘을 빼고 살살살 그려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라인을 풀어줍니다. 오늘 쉐딩은 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해줄게요. 브러쉬를 사용해 얼굴 라인을 풀어주고 사선 브러쉬를 사용해 콧대 라인도 잡아줍니다. 이제 눈 화장을 해줄게요. 일단 어두운 피치 컬러로 눈에 음영 베이스를 깔아줍니다. 그 다음 옅은 골드빛 브라운 컬러의 색상을 사용해 쌍꺼풀 안쪽으로 브라운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주고 눈 뒷부분은 좀 더 넓은 음영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아이라인 대신에 제일 진한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그려주고 손톱으로 자연스럽게 라인을 풀어주었어요. 이건 카메라 초점이 아무리 해도 안 잡히더라고요. 애교살을 그릴 수 있는 라이너인데 밋밋한 화장에 애교살을 그려 좀 더 이목구비를 또렷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. 오늘은 연한 눈화장 대신 속눈썹을 또렷하게 해주기 위해 뷰러를 라이터로 달궈 속눈썹이 더 잘 컬링되게 해주고 를 지그재그로 발라 한올한올 자연스럽게 속눈썹 컬링을 고정해줍니다. 그 다음 올해 핫했던 스킨푸드 버터리 치크케이크 제품을 사용해줄건데요. 이거는 퍼프를 사용해주는게 발색이 제일 좋았어요. 블러셔를 사선으로 발라 생기를 더해줍니다. 마지막으로 2021 선물용으로 추천하는 아이템 쌍바 더블링 립밤을 사용해 자연스러운 MLBB 립을 만들어줍니다. 이 제품은 립밤 안에 립 틴트바가 또 들어있어서 입술도 케어하면서 수채화 발색까지 도와주는 파우치 필템이에요. 직장인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!